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8년 전라도 명칭 사용 1000년을 맞아 전라도 천년사 집필을 시작해 애초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요. 집필 내용 일부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1일 예정됐던 봉정식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올해는 전라도가 탄생한 지 10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특히 이곳 전라가명은 전라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전라도 천년의 상징입니다. 지난 2018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도 정명 1000년을 맞아 전라도 천년사 집필에 나섰습니다. 사업 기간은 5년에 총 예산만 24억 원. 전라권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권위 있는 집필진 213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천년사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칭 전라도 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장수를 반파국으로, 남원을 기문국으로, 해남을 친미다례 등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 왜곡의 근거로 이용돼 온 일본 서기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전라북도는 21일 예정됐던 전라도 천년사 봉정식에 잠정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천년사 발간 마무리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역사 기술의 근거가 부정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이에 따라 검증의 검증을 거쳐 심의한 다른 역사 기술의 합리적 타당성도 의심되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다만 천년사 발간이 중단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북을 공개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정 기간 의견을 접수하고 제시된 의견은 논란이 있는 해당 집필진을 포함한 편찬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여 검증을 통해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또는 또이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공신력이 확보되면 봉정식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